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시골에 살고 있는 홍콩 강시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기 침사추이 시내 나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그 홍콩의 유명한 운남 쌀국수집을 가려고 하는데요. 네, 거기 위치하고 쉽게 먹는 방법, 주문하는 방법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사추이 전철역 N2 출구를 나와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이게 조금 이렇게 복잡한 오거리가 있는데, 일단은 이쪽에 오셔가지고 앞에 세븐일레븐이 보이는데요. 세븐일레븐에서 우회전을 하시면은요, 저기 중간 코너에 이제 꼬치집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저기 우리 백종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뭐 돼지 막창 같은 거 먹었던 집이 있고요. 여기서 또 우회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100m 앞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가다가 노측에 홍콩 그 동신교회라고 하는 그 한인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한 50m만 더 가시게 되면은 홍콩의 운남 쌀국수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 세븐일레븐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땅콩을 막 이렇게 안주를 주는 이제 펍인데, 그냥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땅콩 껍질을 바닥에 버려도 되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 여기 노란색 간판 보이시죠?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운남 쌀국수집입니다. 한번 엄만 초입한거야? 엄만 아까 메뉴판에 직접 기재하셔도 되지만요, 이렇게 앞에 있는 저기 그 메뉴판을 보시고 처음에 그냥 조금 매운 거 저는 골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있는 토핑을 그냥 선택하셔가지고 조그분한테 말씀을 하셔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예, 국수가 나왔고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오늘 시킨 토핑은요, 여기 그 소고기 사태하고요, 그리고 숙주나물, 그리고 이제 부추하고, 그리고 잘 보이진 않는데 돼지 귀를 시켰습니다. 예, 돼지 귀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저는 이거 국물을 여기 있네요. 돼지귀. 식감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이거 국물은 이제 조금 매운 거를 선택했는데, 여기 한국 사람들이 매운 거 좋아한다고, 매운 거 시키면은 되게 속이 따가울 수 있으니까는 적당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토핑은 3개, 4개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예. 뭐 남자 같은 경우는 4개, 여자분들은 2개, 3개 정도. 예. 돼지기는 이렇게 국수에 토핑으로도 먹지만은요, 그래도 삶아가지고 고추기름에 찍어서 먹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식당 안은 되게 시원한데, 제가 원래 좀 체질이 좀 유전 때문에 땀을 좀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 이렇게 땀이 좀 나고 있습니다. 식당 안은 되게 시원합니다. 옆에 손님도 저처럼 조금 매운 것을 시켰습니다.
광동으로 조금 맵다가 시우락, 그리고 중간 맵다가 쫑락, 그리고 많이 맵다가 따이락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객기 부리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거 선택하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동생은 여자 동생인데 변비가 있는데 여기 와서 굉장히 매운 거를 먹으면 변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운 게 좀 변비 효과 같긴 있나봐요. 제가 아는 동생은 이거 말고 홍콩에 그 매운 조개집이 있는데 그것도 매운 정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매운 거 먹으면 또 변비가 없어진다고 해요.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국수를 먹을 때 국물은 안 먹는다고 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서빙을 할 때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국물에 좀 뭐 닿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국물을 많이 안 먹습니다. 건더기만 먹습니다. 예, 국수 다 먹었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